F나 FE로 끝나도 S만 붙이는 단어들을 그림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벽 위에 집이, 작은 집이 있습니다. 집. 집이 있고, 왼쪽에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 1번이라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사람이 있는데, 칩. 칩은 추정, 장, 우두머리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는 셰프, 주방장, 프로페셔널 쿡을 셰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CHIEF라는 단어에서 I자만 빼면은 CHEF가 됩니다. 요 단어들은 F로 끝나는데 S만 붙여서 복수를 만들어 주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지붕 밑에 그 다음에 지붕 밑에 금고가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붕을 E라고 하고 룩 룩, 지붕이지요. S만 붙여서 복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금고가 있는데, 금고. 금고가 있는데, 금고가 있는데, 이거를 3번이라고 하고, 세이브하면 안전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명사일 때는 금고입니다. S만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래쪽에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 절벽이 있고, 4번은 절벽, 클립. 클립이 절벽이란 말입니다. S만 붙여서 복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비가 쭉 떨어지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비가 쭉 떨어지는데, 비가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5번 빌립. 빌립은 빌립의 명사 형태입니다. 믿음. 신념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암초가 있습니다. 암초. 요거를 암초는 rip. R E E F가 되고 rips 암초의 복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S만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여자아이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자아이가 여기에 있는데 7번은 맨 위에 걸프 LF 걸프 만이란 말입니다. GULF S만 붙여주고 그 다음에 얼굴 모습을 보면서 슬픈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그립. 그립은 큰 슬픔, 비애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GRIEF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렇게 절벽 밑에 글이 써 있는 곳 밑에 풀이 나 있는데 풀이 나 있는 것을 보면서 proof은 proof 증명하다의 명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proofs, S 붙여가지고 S 붙이면은 proof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열 같은 것을 생각을 하고 열 번째는 stripes. 스트라이프는 갈등, 분쟁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저 F나 F는 V로 바꾸고, F나 F는 V로 바꾸고, ES를 붙여줘야 되는데, 그 예외되는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S만 붙여서 복수형을 만드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